그래서 그랬습니다. 선생님 오늘 저기 대통령 기자회견 보셨어요?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. 나 못 봤어. 나 지금 바로 와. 네, 말씀드렸죠. 인계를 맞고 병원에 있어서 지금 서 있지도 못하잖아요. 그러니까 잘 못 봤어요. 그리고 볼 용기도 없고. 아니, 김수현 변호사하고 어떻게 좀 뭐 좀 다 따져보고 그랬나요? 아니요. 제가 볼 때는 뭐 진보는 뭐 김수현 변호사가 되고 나니까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 변호사 10명으로 변호사는 못 구했어요. 한 달 동안. 예, 그래갖고 무료변론하러 온 사람들 그냥 무료변론 해주세요 그러고 만보지고 내가 특별한 건 없어요. 그러니까 뭐 아니 대형 검찰에서는 검찰 대형 좀 어떻게 변호사한테 검찰 제일 검찰에 제일 잘 대응하는 게 네. 진실 아니겠습니까? 아 그렇죠. 네. 예, 진실로 얘기하면 되겠죠. 안 그래요? 맞습니다. 예, 맞죠? 예, 진실로 대하는 게 가장 잘 대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아유. 네, 고맙습니다. 제가 지금부터 좀 답변서를 좀 정리할게요. 감사합니다. 교수님, 나 전화 좀 받으세요. 좀. 왜? 기자한테 전화 받아갖고는 네? 답이 없어요. 아니, 난 예전에 그래도 받아요. 그럼. 네.